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수능 영어 기출의 31에서 34번까지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번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은 아주 짧은 빈칸부터 점점 길어지는 빈칸으로 네 문항이 나옵니다. 일단은 단어가 아니라 짧은 것이 지금 두 단어로 된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추론 변별력이 있다고 하고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은데 빈칸 추론은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빈칸 퀴즈입니다. 수수께끼. 일단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에, 그죠? 선택지 1, 2, 3, 4, 5 중에 하나의 답이 있어요. 퀴즈 프로그램 보면, 그죠? 다음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1, 2, 3, 4, 5 보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힌트가 주어지죠? 역시 힌트가 이렇게 쭉 나머지 문장들로 주어지는. 왜냐면, 하나의 단락에서는 딱한 가지 주제만을 언급합니다. 10개 중에 9개가 보통 그 주제, 요지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요지와 정반대되는 거, 이렇게 뭐, not가 붙어 있다든지 정반대되는 상황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요. 자, 아무튼 빈칸 추론을 일단 들어볼게요. 빈칸을,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reading. 첫 문장의 주어가 독서. 그죠? 읽기예요, 읽기. 읽는다는 것은 요거 글자 모양 좀 복사하겠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뭐다? is not simply 아니다. is not이니까 아니에요. 뭐가 아니다? 단순히 빈칸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국어 문제로 살짝 바꾸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고요? 이게 선생님의 비결이자 여러분이 이제 빈칸이 씌워주는 건데요. 자, 읽기는, 그죠? 단순히,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쉬워 보입니까? 요즘 언어 영역이 어렵긴 한데. 그럼 이제 1, 2, 3, 4, 5 선택지도 다 영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글로 바꿔볼게요. Knowledge Acquisition. 아, Knowledge는 지식이고요. Acquisition은 Acquire의 명사형이니까 습득이죠. 습득. 여기 뭐, 어휘가 있는데, 어휘에 추가적으로 좀 달아드리자면, acquire란 단어가 있습니다. acquire. 이건 이제 습득하다고요. 그곳의 명사형이 acquisition. 이게 습득이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습득. 이런 거고요. 읽기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닌지. 두 번째는 뭐, word. 단어의 recognition. 인식. recognition 역시 뭐의 명사형이에요? recognize. 이것도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recognize라는 것은 뭐 다른 것과 달리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너 지나가는 길에 알아봤다. 그래서 뭔가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한자어로 하면은요, 인식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 인식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imaginative play니까 imaginative 그러면 상상력이 풍부한, 뭐 창의적인, play는 놀이잖아요. 뭐 창의적인 놀이. 보통 이제 연극 이런 거로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연극. 그래서 어쨌든 창의적인 놀이인지, 뭐가 읽기가. 지금 주제는 이 글은 읽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어죠. 그러니까 문법 배우는 거를 독해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주어와 이제 비동사가 있어서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나트가 없으면 읽기는 무엇이다인데, 나트가 있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겠죠. 읽기는 단순히 빈칸이 아니다. 주격 보어. 즉, 읽기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subjective 하면 이제 뭐 주관적인 interpretation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다. 이미지 매핑이니까요, 이거는. 이미지 매핑. 뭐 지도처럼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리는 거 매핑이죠. 자, 그럼 요 중에서 이제 고르는 겁니다. 문제가 좀 단순해진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읽기는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다. 아니면 단어 인식이 아니다. 창의적인 놀이가 아니다.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다. 혹은 이미지 매핑이 아니다. 자, 그런데 빈칸 뒤에 수상한 이한 문장, 요 녀석 있잖아요. 빈칸이 마지막 문장이었다면 첫 문장과 긴밀히 연결돼 있겠죠. 물론 이제 첫 문장이 중요하겠죠.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어쨌든 간에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심지어는 in the easiest text 그랬어요. 가장 쉬운 텍스트에서조차도 what a sentence says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죠. 한 문장이 말하는 것이
is often not. 여기도 아니다네요. 종종 아니다. 뭐가 아니다?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네, 요것과 요것의 구조가 비슷함을 알아차리셨나요? Reading. What a sentence says. 문장이 말하는 것. 읽기. 그것은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종종, 여기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다. 그럼 얘나 얘나 같다는 얘기를, 그죠? 자, 거기서 만약에 추론 답을 낼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네, 글을 읽는 해석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번역이라기보다는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interpretation. 그래서 상호, 그죠? 뭔가 주고받는 거거든요. 필자가 쓰려고 한 의도를 캐치하는 능력이에요. 선생님, 이제, 자, 그럼 이제 답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단어를 이쪽에 좀 진하게 옮겨봤는데요. 자, over the last decade 그랬어요. 지난 10년에 걸쳐서 the attention입니다. 또 주어 나왔죠? 그죠? 관심, 주목. 근데 어떤 관심이죠? That is. 네, 지난 시간에 어법 문제 풀었을 때 설명 간단히 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 분사구가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과거 분사구죠.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까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동사가 나오거든요. 동사 앞까지가 수식어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읽는 것을 배우는지에 주어지는 관심이 has foregrounded. fore는 앞쪽이죠. 앞. 그리고 ground는 땅이죠. 그래서 앞쪽 땅에 내놓다. 그거를 이제 전면으로 불러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foreground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전면으로 불러왔대요. 근데 무엇을 전면으로 불러왔대요? 바로 the nature입니다. 네, 요것도 수능 필수인데요. 어떤 본질, 본성 이런 거죠. 자연이란 뜻 당연히 있고요. 근데 무엇의 본질을 전면으로 끄집어 왔느냐? 뭐가요? 그 관심이. 근데 어디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것을 배우느냐에 주어지는 관심이, 그죠? 그 본성을 앞으로 끄집어 왔대요. 근데 어떤 본성? 자, 요거죠. Of textuality 나옵니다. Of textuality. 텍스트의 textual. 그럼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그지? 텍스트의. 거기에 ity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요. 보십니까? 텍스트성. 그러니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하겠죠? 그래서 텍스트성의 본질을 앞면으로 끄집어 왔다. 그리고 또 무엇에?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병렬 구조 보이시나요? 여기 of textuality, 그리고 of 해가지고. 그럼 of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ways까지. 요거네요. 바로 그 방식들. 네, 어떤 방식이에요? 다양하고, interrelated. related는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inter니까 상호 관련된. 다양하고 상호 관련된 방식. 보이시나요? interrelated, 상호 연관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자, 추상적이에요, 내용이. 아무튼 뭔가 읽기와 관련된 내용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먼저 빈칸 관련해서 읽었을 때로 read 나왔죠. 여기 reading 하고 나왔고. 여기도 지금, 그죠? 텍스트 나오고 지금 위 아래에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텍스트 나왔고 여기도 리드 나오고 텍스츄얼리티 나왔잖아요. 자, 다시 간단하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걸 배우는지에 주어지는 관심이 뭐를 앞으로 끄집어 왔대요? 바로 그 텍스트성, 텍스트가 가진 성질의 본질을 그리고 다양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방식의 그러한 본질을 앞으로 끄집어 왔대요. 그런데 이니치니까 그 방식으로는 readers of all ages, 바로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make texts mean, 바로 텍스트를 의미가 있게 만드는, 그죠? 모든 연령대의 그러한 독자들이 어떤 텍스트가 있어요. 글이 있는데, 그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방식도 상호 연관되어 있고 다양한, 그죠? 그리고 그러한 텍스트의 성질, 이러한 본질을 끄집어왔대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바로 이 텍스트성의 본질 얘기를 하려는 글이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냥 핵심 소재만 밝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리까리하죠? 그럼 버리세요. 버리면 돼요. 그냥, 아, 읽기 얘기구나. 아이들이 읽기 배우는 거. 텍스트성.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따옴표로 묶여 있는 이게 뭐예요? 읽기 얘기네요. 결국 이 글은. reading. 읽기라는 건 이제는 applies to, 적용이 된대요. 어디에? a number of 하면 많은인데, a greater number로 보니까 아주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representational forms. representation. represent 하면은 이제 나타내다, 묘사하다 이런 건데요.
표현하다. 요거의 형용사형. 그죠? representational. 뭔가 표현의, 나타내는 이런 단어네요. 그래서 어떤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형태들에 적용이 된대요. reading이. reading 하면 텍스트를 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표현 형태들을, 그죠? 그런 것에 적용이 된대요. 뭐보다요? at any time, 그 어떤 때보다. in the past,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어떤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그 표현 형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콜론 했습니다. 콜론은 즉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림이 있고요. 지도가 있고 화면도 있고요. 디자인 그래픽과 그리고 사진들. 이러한 것들 모두가 all regarded, 모두 여겨집니다. as text, 텍스트로서. 그렇군요. 결국은 텍스트의 범위가 아주 넓어졌다. 그 얘기를 파악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고서 답이 나왔으면 여러분, 네, 아주 훌륭한 겁니다. 빈칸에 답을 내는데 전부 다 차례대로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드시 빈칸을 먼저 읽고 나서 이것을, 그죠? 답이라고 확정짓는 것까지 읽고 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 없이 풀 수도 있어요. 빠른 사람들은 요것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렇구나, 빈칸 다 읽고 풀었는데 왜 나는 정답률이 낮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론, 즉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어려웠던 첫 문장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수능을 보는 많은 수험생들은 그런 거에 아주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아무튼 좀 더 가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그러면 뭐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뭐뿐만 아니라 the innovations니까 혁신들뿐만 아니라. 네, 어떤 혁신들 또 나오죠? 과거 분사구 that are made 이렇게 된 겁니다. that are made possible이니까 아 가능하게 되어진 in picture books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되진 그러한 혁신들 뿐만 아니라 근데 뭐에 의해서 가능해졌어요? by new printing processes 새로운 인쇄 과정에 의해서 그죠? 그림책에서 가능하게 된 그러한 혁신뿐만 아니라 그럼 핵심 주어는 이거네요. design features 디자인 특징들이 also predominate 또한 뭐한다? predominate 여기 나오죠? 두드러진다. dominate가 장악하다, 지배하다예요. 거기에 pre가 붙어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죠? 두드러지다,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디자인 특징들이 또한 두드러지는데 어디에서? in other kinds 다른 종류들에서도 such as 예를 들자면 그죠? books of poetry니까 poetry 시죠? 시 그래서 시를 담은 책이니까 시집 시집과 an information text 뭔가 정보를 주는 그러한 문헌 이러한 것들과 같은 다양한 다른 종류에서도 두드러진대요. 어떤 게? 아 그냥 단순 텍스트가 아니라 뭔가 디자인 특징들이 그래서 이제 떴으니까 언제 써요? 인과관계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됐죠. 그죠? 단락의 끝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reading 역시 이 글은 reading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becomes 됩니다. 뭐가 됩니다? A more complicated kind, 좀 더 복잡한 종류의 of interpretation, 해석이 되는 겁니다. Complicated, 복잡한이고요. Then, 뭐보다요? It was, 과거에 그랬던 것보다, 언젠데요, 그때가? When children's attention, 아이들의 관심이 was focused on, 집중되어 있을 때, 어디에? The printed text, 인쇄된 그 글자가 있는 텍스트에 집중되어 있을 그러한 때보다, with, 그리고 또 어떤 상태로요? sketches, 스케치나 or pictures, 그 그림들이 as an adjunct니까요. adjunct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주석 단어죠. 부속물. 아, 그럼 그림이나 스케치 같은 건 부속물로서 들어있던, 그죠? 그러한 인쇄된 텍스트에 아이들의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은, 그랬을 때, 그죠? 과거에 읽기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더 복잡한 종류의 해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텍스트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런 얘기죠. So children now learn 이럽니다. 아이들은 이제 배워요. From a picture book 어디로부터? 그림책으로부터 뭐를 뱁니까? that 이하를. So learn의 목적어가 대절이 되는 거죠. 바로 was 이 단어들과 and illustrations 어떤 삽화들 그죠? 책에 들어있는 그림이죠. 사파들이 complement 그러면 이제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and enhance 그리고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서로 글과 그림이 서로를 그렇게 보완하고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자 여기까지 다 읽은 내용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텍스트의 범위가 많이 확장됐다
그래서 단순하게 텍스트만 가지고는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읽기는 단순히 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답이 나온 친구 있나요? 그렇죠. 그냥 쓰여져 있는 단어 인식이 아니다, 단순히. 그죠? 왜? 그 안에는 그림과 뭐 디자인과 각종 그러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내셨습니까? 네,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죠. 읽기가, 그죠? 과거에 비해서 특히 아이들이 읽는 글이라는 게 단지 텍스트의 범위를 넘어서 아주 확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읽기가 뭐가 아니다? 단어 인식이 아니다. 자, knowledge라는 얘기 본문에 없었죠. 함정입니다. knowledge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imaginative play 둘다 언급 없죠. play도 없었고 imagination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subjective 언급 없었죠. interpretation은 그나마 있었네요. 그죠? subjective라는 주관적, 객관적 이런 말 표현 자체가 없었고요. 이미지, 네, 이미지는 뭐 그림도 있고 이것저것 있었겠지만 mapping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빈칸 31에서 34번 중에 31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단어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나시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